자,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이 사주 무슨 계기? 선생님이 무슨 계기? 정인격인가? 아니, 우아가. 우아가 이럴까? 갑자기 인격. 자, 이 자원고의 올지자체 인격을 잡는다 그랬죠? 네. 자, 그런데. 네. 잡는 거 5월 5월은 병 기정인데 지지한 간에 그죠? 무토가 있다고 봐라 그랬어요. 그죠? 지금 궁금한 건데 이게. 자, 무토가 5월에 태어나면 무토가 5월이 되면 천간에 정화가 통한되면 정인격, 병화가 통한되면 편인격이 됩니다. 왜? 이게 자체가 이게 오행상으로 화기 때문에 화가 우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없어. 자, 기토가 통한되면 이걸로도 격을 잡는데 이게 무슨 격이냐? 이게 양인격이에요. 양인격. 무토가 5월에 태어나면 이 자체가 양인이에요. 양인이야. 근데 화가 토관됐을 때만, 화가 토관됐을 때만 화를 따라가기 때문에 정인격, 편인격으로 변환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냥 양인격이야. 그럼 무토도 토관이 안 됐어. 그래도 양인격이야. 그럼 월지 자체로, 화를, 월지 자체로 이래가지고 정인격으로 잡아야 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양인격이다, 이거. 자, 그럼 양인격으로 격을 잡았을 때는, 양인격의 성격 요인이 재성을 쓸 때,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 이 자체가 성격이. 그럼 이 양인격에서는 이 사주는 이 임수가 조용신 되면 조용신. 조용신이면서 격궁용신이 돼요. 격궁용신. 이것도 용신이에요. 격용신도 되고, 조용신도 되고. 무토가 오래 태어나면 토가 막 바짝 말랐잖아요. 예? 흙이 그냥, 한여름에 막 습기 하나 없는 토가 돼 있는데, 이런 게 다 조용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축축하게 만들어줬다. 거기에 식신상관이 재성을 또 생활하고 있어. 그럼 이런 경우가 이 성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오시에 태어나면 그런데, 자, 사시에 태어나면 이 정사시가 돼요. 그럼 이 사주는 정인기기야. 정인기는 재성하고 식상이 하나 나타나면 무조건 재성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인기 합이 안 돼. 이 무토 때문에 안 되잖아요, 무토. 여기서 극한 오행이 있어버리면, 무토가 임수를 극해버리면 얘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단, 이 경우는 이 임수는 정화를 못 건드려요. 왜?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데서 시간적으로 진짜 이게 12시 났다고 해가지고 50을 잡았는데 12시 좀 전에 나면 40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데서 사주가 맞네 틀리네. 자기는 뭐 그냥 엄마가 뭐 이 시간이라 그러는데 옛날 요즘 애들은 딱 몇 시, 몇 분, 몇 분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뭐, 그 옛날 사람들은 뭐, 아침에 중차 먹을 때, 뭐, 어? 점심 먹고 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아침에 소주 끼릴 때 났다는 거, 뭐, 또 심지어는 뭐, 뒤에 뭐, 기차 지나갈 때 났다는 거, 기차가 아침에 다 지나가, 점심 때 지나가. 사람 화장신다고, 화장신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좀 혼란이 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사주가 태어난 시간과 이게 정확하다면 그 사주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맞네 안 맞네 하는 건 격국을 모르기 때문에 맞네 안 맞나. 왜? 격국을 알면 거의 다 맞아. 예. 근데 격국을 모르니까 60% 맞으니까 맞다가 맞다가 하니까 이제 안 맞네 안 맞네 하는데 격국을 알면 거의 다. 그럼 용신이 달라져 버리게. 격에 따라서. 격에 따라서 완전 용신이 달라져. 그러면 양행경에서 재성이 대단히 좋은데 이 한 시간 뭐 몇 분 차이로 4시가 되고 5시가 되고 하잖아요. 이 몇 분 차이에 재성운을 박살나. 재성운에.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는 국계에게 오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임신년 계유년에 반 죽었어요. 예? 그러면 좋아하게 되잖아. 임신 계유년에. 이때 뭐 박살나는 거야. 전화가 그냥 완전히 두드려 맞아가지고 깨지니까 작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아, 자기 사주가 확실하게 사시구나. 응? 지나가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상담을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몇 시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게 그 시간에 맞춰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응. 그럼 자기 운명은 뭐 다르네, 어쩌니. 사주, 시간이 헷갈리면 사주 자체가 헷갈리기 시작. 자, 조우. 자, 조우가 사주에, 원래 사주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사람 조우, 아까 조금 전에 이런 사주처럼 조우가 양인격이면 조우용순도 되고 격국용순도 좋은데 정인격이 되니까 천간으로 임수 개수는 안 좋은 거예요. 왜? 격을 건드리면 안 돼. 조우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조우용신이 왔다 하더라도 격을 깨면서 조우용신이 들어온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우가 원래 있는 사주에 그냥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저 이제 조용신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데 사주에서 조용신이 운에서 대운에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조용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해는 아주 편안해요. 그 사람. 어떻게 편안하나? 사주가 꽁꽁하다가 추워 죽겠는데 화가 들어와. 화운이 들어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밖에서 꼬들어져서 떨다가 나무가에 앉은 기분 있잖아요. 딴 데 가기도 싫어. 그냥 그게 딱 붙어서 앉아있기 싫어. 또 더워서 미치다가 에어컨 밑에 들어갔을 때 이런 기분을 이해하신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냥 바닥 그러고 앉아있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후를 얘기할 때 한난 조섭이라고 해요. 한난은 춥고 덥고 조섭은 조열하다 그러죠. 조열하거나 습한 거. 그럼 시급한 게 뭘까요? 좀 습하고 좀 뭐 퍽퍽하면 물기가 좀 없으면 어때? 춥고 덥고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시급해요. 시급. 그래서 조우는 한난을 먼저 봐야 된다. 한난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조섭을 봐라. 제 강의 중입니다. 나중에 전화 주세요. 한 시간 후에. 자, 시급하다. 그러면 어떻게 시급한가? 사주가
춥거나 자주가 아주 더운 사람은 시급하다는 거지. 예? 무조건 무조건 시급하다는 개념 아니거든요. 무조건 시급하다. 그래서 그럼 사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우리가 1월이 1월 우리가 지지를 자부터 시작을 하지만 지지가 자부터 시작을 하지만 왜 월은 인월부터 나왔냐면 계절은 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월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월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시급한 때가 언제냐? 이 해자축을 겸이잖아. 네? 이 시급해. 해자축을 나라 앞에 살 수 있나? 뭔 사람이야? 동굴에 처박혀 사는 거야. 자, 봄에도, 봄은 왔다고 하지만, 1월, 6월까지는 이때도 추워요. 이때도, 시급이라고 하는 거야. 인월은 시급한데 묘월은 시급하진 않아. 근데 여기도 필요. 필요는 가. 자, 4, 5면 여름이니까 더 미쳐요. 이게 시급. 자, 신유 수를 넘어가면 가을이지 않습니까? 가을에는 우리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때는 안 봐도 돼. 그러면은 안 봐도 되는 월이 언제냐? 진월. 신유 수를은 조호 무시해야 된다, 이거, 조호 무시. 자, 근데 우리가 조호를 볼 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수로에 태어났는데 지지가 인호수를 사막을 졌어요. 그 다음에 천간에 뭐 병화가 있고 막, 딱 쳐다보니까 막 불덩어리가 막 활활 타고 있어. 예? 그러면 이 사주를 조호를 시고 와도 볼 수 있는데, 월이 수로를 때문에 조호를 하도 돼. 환경지구 수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 하늘을 해가지고 불길이 좀 쌓였다더라도 괜찮다. 자, 진월에 태어나서 진월에 태어나가지고 지지가 신자진 물구더기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거 추억을 준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조언을 보실 때는 월지가 월이 언제냐, 월이 언제냐를 반드시 보고 조를 따져야지, 그걸 무시하고 사막으로 따지고 막 이래버리면 실수한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진월과 신유수로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조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일단 사주를 보고 구성을 봐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해자축월이라면 춥기 때문에 사주의 병화, 정화가 조용신으로 좋겠구나. 혹은 지기로 4, 5, 미가 들어오면 좋겠구나. 네? 자, 그 다음에 술토도 조를 잘해요. 그 추울 때는 이게 용신이야. 조용신. 자, 더울 때는 더울 때는 어떻게 해? 더울 때는 천간으로 임수 개수가 와서 시원하게 물로 뿌리줍니다. 그 다음에 지지로 해, 자, 축. 네? 또 사주 원국에 자수가 있다든지 하면 진토도 괜찮아요. 그죠? 사막으로 수를 만들어줍니까? 그 다음에 사주 원국에 자수가 있다면 또 신금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운들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조가 해결된다. 자, 그래서 조는 기후를 조절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다. 즉, 사주 구성이 너무 한랭하면, 너무 한랭해. 그러면 온기를 불어넣어 따뜻하게 해줘야 하고, 사주가 격국이 잘 같이 격국 용신이
격국과 용신이 잘 갖춰졌는 사주인데 조호가 안 돼 있다. 예를 들면 다른 건 다 잘 돼 있는데 조호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큰일을 못 해요. 심지어 의사인데 조호가 안 돼 있는 의사 이런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 돈 못 벌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봉사활동을 주로 한다든가 시발적 이런 사람들 지금 쫄이 오지가가지고 뭐 남들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가 중요해요. 또 제가 아는 사람인데 병화가 4월에 태어나가지고 병화가 4월에 태어나가지고 옷을 학까지 하고 지금 이게 완전 불덩어리 이게 불덩어리네. 예. 네. 미쳐버리겠다. 우와 다 태워버리겠네. 정을기죠, 그죠? 병, 감, 후로 하면, 이 사주는 편입객이에요. 미월도 더워요, 4, 5, 미월. 네? 네. 이거 한여름이거든, 이게? 네. 자, 편입객에는 정제를 용신해요. 정제가 힘도 없잖아. 여기 옷을 화복을 해가지고, 이게 신금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가 기반돼가지고 날아갔겠지. 이 신금이 그래서 편인격의 재성을 용신할 때는 재성이 고마마져도 좋고 힘이 없어도 좋고 괜찮다 그랬어요 제가. 그럼 사주 격으로 보면 성격됐어요. 편인격의 편인격도 강해. 그 다음에 신금 이게 용신이니까 결국은 뭐냐 사주가 편인격 성격 사주예요. 근데 단 뭐냐 조열하다 이거. 더워. 그렇지. 난. 이 따뜻한 한자가 아니고 이거는 서로 더울 서자를 써요. 응? 그러면 경기 성격됐으면 부자가 해야 되잖아, 부자. 예? 이 사람은 가난해요. 조열했어. 그러니까 조가 안 맞으면 절대 해버린다니까? 조가 안 맞으면. 이게 진토가 이 신금의 묘지예요. 신금이 뭐예요? 이 정제거든? 정제는 뭐예요? 이 마누라야? 이 사람은 운명적으로 마누라를 상처할 수밖에 없는 마누라를 받아들인다. 이
제가 얘기했죠. 사람이 언제 죽느냐? 이 사람이 해당되는 용시 정제가 사람이 언제 죽느냐? 그에 해당되는 육친이 묘지나 사지에 통근하고 있을 때, 묘지나 사지에 통근이 아니고, 묘지나, 이건 통근이 아니죠. 신금이 진토에 통근을 못하잖아요. 그죠? 통근이 아니라는 개념이 아니고, 묘지나 사지가 그 사주에 있을 때, 신금 입장에서는 진토가 묘지예요. 자기 묘지. 무덤이란 말이에요. 있을 때, 대운에서 사지가 들어오면, 이때 발병하거나, 죽는다. 왜? 그러면 사지가 뭐냐? 신금 입장에서는 음관이기 때문에 12운수에 역행합니다. 역행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사지가 사화예요. 사담에 진으로 내려옵니다. 예? 사담에 진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간지법으로 이 사람 마누라 사대운에 이 사람 마누라 사대운에 발명해가지고 예? 대장암 발병해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천간으로 임수 개수가 와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이게 이 물 좀 뿌리주러 오면은 이 분무기로 스프레이 뿌리는 게 정도밖에 안 돼. 그냥 불기가 확 타고 있는데 그냥 물 몇 바가지 부었다고 부으면은 그 불기가 드셔져 버려요. 이게 확 타고. 그러니까 조용신이 와도 파도 안 먹을 수 있어야 돼. 파도 안 먹지 못하면. 지지에 예를 들어서 뭐 자수라도 하나 있고, 예? 뭐 해수라도 하나 있고, 이러면 또 좀 나을 텐데, 이게 참 아쉬움이에요. 자, 왜 조가 중요하냐? 일단 생명이 살고 가야 돼요. 불덩어리 속에서 생명이 못 살고, 꽁꽁 얼어 있는 땅에서는 생명체가 잉태를 해서 싹을 낼 수가 없어. 일단 살아놓고 나서 살게끔 해놔놓고 그 다음에 뭐 그 사람이 잘 됐네 못 됐네는 따져야 되는데 이미 죽을 정도로 초토화되어버린 그런 산천 초목에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져서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뜨거우면 냉기를 불어넣어서 식혀줘야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다. 즉 춥고 더운 한난한 것과 마르고 습한 조섭을 해결하는 것이 조다 이랬어요. 그런데 조섭은 생명체가 살고 죽는 문제만큼 심각하지 않지만 한랭하거나 뜨거운 한난은 사실상 생명체가 살아가기 힘들고 이미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봐야 된다. 사주 역시 생명과 관련된 문제로 판단하므로 일단 살려놓고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유!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심심하시네. 네, 심심합니다. 아유, 네. 수고하셨어요, 진짜. 이뻐지셨네. 아이, 좀 수위 안 맞죠. 자, 그래서 조용신은 그 어떤 용신보다도 우선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용신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조용신이 모든 데 다르랍니다. 조용신은, 조우는, 예, 궁합 볼 때도 조우를 봐요. 어떻게 보느냐? 내 사주는 추워 미쳐. 그런데 저기 더워 미치는 사람하고가 최고 궁합이잖아. 최고 좋겠다. 안 떨어지겠네. 아주 기가 막힌 궁합이에요, 그거. 그렇겠네. 그래서 조우 궁합이 최고 좋은 궁합입니다. 안 해야죠? 자, 그래서 사주가 한랭할 때는 온난으로 조절하고 사주가 뜨거우면 한석으로 조절한다 그랬습니다.
자, 사주가, 자, 천간에 갑을 병정무는 따뜻하면서 마르고, 기경, 신, 인계는 한습합니다. 그 성정하고 똑같아. 오행의 성정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지에서 해자축, 진, 신, 유는 습하다 그랬어요. 예. 인묘, 사오미, 술은 메마르다 그랬고, 해자축, 인묘, 진은 차고, 그건 이제 월, 월에 따라서 보면 됩니다. 사오미, 신, 유, 술은 그냥 따뜻하다. 그래서 진월과 수월은 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진월, 수월에 태어난 사람은 조 고려 안 하도 되고, 수월뿐만 아니고, 신유, 수월은 가을이고. 자, 신월만 해도 좀 더워요, 사실은. 이때 태풍이 오거든? 네. 신월에. 음력으로 7월, 이때 6, 미월, 미월 이때가, 음력으로 미월 이때가 장마가 와요. 장마. 장마 끝나고 나면 태풍 옵니다. 왜 태풍 오느냐? 태풍은 바람만 부는 게 아니죠. 비를 동반해요, 비를. 왜? 신월은 임수의, 예? 임수의 장생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 한번 긁고 들어오는 거예요. 신월, 임수 장생. 예? 그래서 신월의 태풍. 그리고 6월로 넘어가서 술을 되면, 술을 되면 을목에 수로는 을목에, 을목의 묘지예요, 을목. 응? 을목의 묘지가 수로이에요. 그리고 을목이 뭐야? 을목이 나뭇가지 이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이때 수로 되면 다 떨어져요. 이때 관풍식으로 이때 딱 되는 거예요. 이게, 계절을 보면 이게 얼마나 자연에, 이 지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예? 자, 인월은, 이날이 입춘이거든, 입춘. 이날이. 이날이 입춘인데, 입춘이 2월 4일이 일반적으로 입춘이고요. 윤달이 들면은 2월 5일 올 때도 있고, 윤달이, 금년에 윤달이 있었죠, 2월 달에. 금년에 2월 29일까지 있었거든요. 윤달이 들면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오전에 2월 4일 입춘이 들어오면 오후에 들어와, 오후에. 오후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2월 5일 날 들어옵니다. 윤달이 있는 달은. 그러니까 금년 입춘은 18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인월은 어떠냐? 인월을 딱 입춘이 2월 4일 되나요? 나무가 2월 4일 이전하고 2월 4일 이후하고 나무가 극명하게 갈리는데 어떻게 되냐면 2월 3일만 돼도 2월 3일만 돼도 나무가 물을 안 빨아올려요. 물을 안 빨아올려요. 그래서 2월 3일 날 나뭇가지를 꺾어보면 물기가 거의 없습니다. 딱 한번 부러져요. 딱 부러져요. 예? 딱 부러지는데 2월 4일 입춘 시간 지나가지고 좀 있다가 나뭇가지를 딱 붙으려면 그때부터는 벌써 물이 올라와요. 시가 막히네. 그래서 이 세상의 삼라망상 모든 것은 이 우주하고 교감한다 그랬어. 우주하고. 우주의 기운과 교감한다. 사람은 교감을 누가 하느냐? 지 혼자 해. 예?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지 죽을 줄 모르고 낚이고 하는 거예요. 자, 조혜란 사주에서 조우는 천간으로 개수가 가장 좋고요. 지지로는 진토가 좋고. 진토는 이게 우리가 진토와 축토가 있습니다. 물이 많은 게. 그죠? 축토는 해자축월 자기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고, 진토는 뭐에 해당이 되느냐? 우리가 물상으로 얘기를 하면, 진토는, 모신기 하기 위해서, 논이라고 보시면, 모신기 하려고 물 대가지고 싹 가라면 물이 있잖아. 그게 진토예요. 축토는 뭐냐면, 개울과. 개울과. 겨울가가 축토라고 보십니다. 자, 미토는 이 사막지토. 사막. 술토
술토가 이 술토가 이게 조를 잘하는데 술토도 조를 잘하는데 술토는 삼합지토까지는 아니지만 술토가 월이 술토일 때는 그냥 가을로서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월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연지에 있거나 뭐 일지에 있거나 에? 일지에 있거나 시지에 있을 때는 이거는 따뜻하다. 그래서 추울 때는 미토, 술토가 자주 있으면은 좋은 역할을 잘 합니다. 자. 특히 조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일지궁에 조용신이 조가 따져 있어. 아마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여기 자수가 있었다. 여기. 에? 이 더운 사주에 여기 자수가 이게 완전 오아시스 생명물이야, 이게. 이 일주군이 뭐냐면 배우자 자리에서 배우자에 배우자 자리에서 조를 이렇게 맞춰주고 있다고 있으면요 마누라 떨어 마누라가 헤어지면 어서 죽는 줄, 저 더 미치는 줄 알아요. 네? 안 헤어져요 전부. 부부 사이가 좋거나 나쁘면 둘째 문제인데 마누라 그렇다고 뭐 부부 사이 물고 빨고 좋아하는 개념이나 보다도 그냥 내 마누라가 하고 이혼을 하거나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습하거나 그거 할 때는 습하거나 그래서 화치성룡이라고 해서 적천수에 화치성룡 화가 치열하면 용을 타라. 진이 용이거든. 옛날 사람들은 막 비유법을 그렇게 잘 쓰고 그래서 화가 치열하면 용이 진토가 조를 훨씬 잘한다 이 말이야. 축토보다 물은 이게 더 많아. 물은 이게 더 많아도 진토가 훨씬 잘한다. 그거는 뭐냐면은 너무 강한 때는 이것도 강한 놈을 갖다 들이대면 서로 충돌을 해요. 근데 약간 차이가 나면서 약간 약한 놈을 들이대면 이게 무리가 없이 잘, 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조용신으로 써먹을 때는 그냥 뿌리가 없어도 써먹어. 써먹는데 뿌리 있는 게 훨씬 낫겠죠. 예. 그래서 통월이 안 돼도 일단 조용신 오는 것은 도움이 된다. 자, 한습한 사주에서는 조는 병화가 가장 좋고요. 병화. 역시 지지 뿌리가 전혀 없어도 통분이 안 돼도 성을 수 있어요. 제습할 때 사주가 축축해. 축축하면 무토가 좋아요, 무토. 자, 조용신을 쓰는 사주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한다. 조용신을 쓸 때 격공용신과 충돌이 안 되고 하면은 인생에 무리가 없어요. 인생이 물어봤는데 격궁용신에서는 조가 필요 없고 에? 격궁용신에서는 조가 필요 없는데 사주는 조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사주의 사주상에서는 얼어 죽거나 추워 죽고 인생에서는 그 조를 버리고 인생을 따라가려니까 이게 돈이 없고 그런 사람들 인생 갈등이 심해. 자, 조용신과 격궁용신이 같은 오행인 경우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갈등 요소가 없지만 조용신과 격궁용신이 서로 상극인 오행인 경우에는 인생이 갈등 그 자체라 그랬습니다. 조용신을 따르자니 격궁용신을 극하고 격궁용신을 따르자니 조용신을 극하는 구조가 되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사주는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다 그랬습니다. 자, 사주 원국에 조용신이 천간과 지지 모두 다 있으면 조용신이 힘이 있어서 좋겠지만 천간에만 있다든가 지지에만 있을 때 이럴 때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통근운이 온다든지 예. 아니면 투간되는 운이 오면은 그때 발복합니다.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주 원국에 조용신이 없거나 아주 미약한 경우, 아까 이런 사주처럼 아주 미약한 경우에는 좋은 운이 와도 갈증을 해소할 정도로 감질나는 것이지 충분한 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조금 나아지는 느낌은 있겠지만 크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자, 조용신에 해당되는 육친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희구하고 갈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수일간이 수일간 임수 개수일간이 해자축월에 해자축월에 태어나면 이 사주는 물이 꽁꽁 얼었어요. 물이 지가 얼어서 그러면 뭘 하기 화가 있어야 돼. 화. 병화 정화 화가 이 사람한테는 뭐가 되면 이게 뭐 해야 되면 재성이 해야 되는 재성 끊임없이 이걸 찾아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뭐냐 사주에 도화가 있고 그 아무 상관없이 여자만 보면 막 눈이 뒤집혀 딱 달라요. 그리고 여자를 밝힙니다. 자, 행운에서 조용신이 들어올 경우에는 조용신은 본인이 희망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보로 조용신에 해당되는 육신이 그 사람의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보고 조용신이 들어와서 그게 온전하게 작동하면 그 사람의 희망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예? 온전하게 작동 못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합거되거나 충을 맞거나 그죠? 극당하거나 하게 되면 자신이 희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이 사주는 여지없이 재격입니다. 자, 올해는 병기정에 무토가 있다고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화 자체로 격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주는 재격이에요. 재격에 경관이 있어요. 재격에 경관이 있어요. 자, 물론 이 진토가 뭐 조우를 좀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만족할 상황은 안 되거든요. 음토를. 오화가 없이. 그 다음에 무토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주가 너무 조율 팍팍하단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조용신의 임수가 들어오거나 개수가 들어오거나 하면 좋아져야 되냐. 임수 개수 입장에서는 간목은 여기서 조용신도 되면서 이게 뭐냐 인성이잖아. 인성이죠. 예? 인성이 뭐야 계약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잖아. 이게 들어오면은 이 재성 입장에서 보면은 얘네들이 인성이 그게 일종의 궁극정대야. 하나 들어오면 서로까지 가려고 개나리를 싶다고. 응? 그래서 임대운 개대운은 어떻게 보면 인성운인데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물어보면 계약 안 된다. 왜? 얘네들 다 깨버려. 이제 지지로 있잖아요. 지지로 자수가 온다든가, 좀? 해수가 온다든가 하면 좋겠죠. 축토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사주를 적어놓고, 판단해야 될 게, 아, 조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시고, 조는 거의 원에서 결정됩니다. 원에서. 매들 따라 태어나느냐를 보고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예, 조용신 인남녀를 보고, 대원에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보고, 또 세운에서 조가 맞춰지느냐, 안 맞춰지느냐도 판단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대운 시험 보는 건 나왔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각 격국별로 그럼 식신격의 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식신격도 여러 종류가 있죠. 식신 제사라는 경우, 식신이 생지하는 경우, 식신이 정인하고 합을 하는 경우, 정관하고 합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기식치살 되는 경우, 그다음에
건백수층, 목화통명 이럴 경우에 각 격급별로 각 격교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성격되느냐에 따라서 운을 어떻게 뽑으시냐. 그래서 세분해서 다시 공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들.